안녕하세요.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잡채를 한번 만들 건데요. 자, 제가 준비한 재료는요. 아, 당면 준비했고요. 이거 돼지고기 채 썰은 건데 꼭 돼지고기 아니더라도 뭐 소고기나 닭고기나 고기 있으시면 쓰면 될 것 같아요. 다른 고기를 써도 되지만 기름기가 많지 않은 고기를 쓰시기를 추천합니다. 자, 느타리 버섯이에요. 보통 뭐 목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 이런 버섯류들을 넣으시면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색을 내주는 당근, 그리고 파프리카나 피망, 노란색, 초록색 이런 색이 나는 피망이나 파프리카 넣어주시면 좋고요. 자, 이거 양파 준비했고요. 그리고 색을 내는 영양부추라고 하는데 이 영양부추가 아니더라도 일반 부추를 쓰셔도 되고 보통 시금치를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.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마늘 준비해줬고 그럼 바로 잡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짠! 당면은 이 500g짜리가 25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할 거예요. 좀 큰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시고 6분에서 7분 정도 삶으시면 돼요. 당면마다 사이즈가 달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6-7분 정도 삶으시면은 거의 당면이 익어요. 당면은 익도록 냅두고 야채부터 우선 손질을 할 거예요. 자, 야채 느타리 버섯은 찢어줄게요. 이렇게 당근. 잡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채 얇게. 잡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칼질이 익숙한지 아니면 이제 처음 하는 칼질인지. 다음 양파 큰 거 한 개. 자, 색이 이쁜 빨간색 파프리카 씨를 빼주고 또 길쭉하게 채로 썰어줄게요. 칼이 잘 안 들어서 파프리카나 뭐 고추 같은 게 잘 안 썰리시면 안쪽부터 썰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썰으실 수 있어요. 부추, 이건 영양부추예요. 영양부추는 일반 부추보다는 조금 상하지도 않고 조금 얘네가 좀 단단해서 오래가서 이렇게 영양부추 꼭 이게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어요.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냥 구색만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데 결국은 잡채가 맛있으려면 당면을 알맞게 적당하게 삶느냐 그거랑 잡채를 만드는 소스죠. 소스가 얼마나 맛있냐 결국 그게 잡채의 맛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. 자, 잡채 재료 준비는 이렇게 해놨고요. 재료들을 따로 볶아서 익혀 놓을게요. 당면을 지금 7-8분 정도 삶았고요. 이거를 빼야 되겠습니다. 버섯을 빼고 찬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. 당면을 헹구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.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당면을 드셔보셨을 때 충분히 다 익을 때까지 해서 물기를 빼놓으세요. 길이가 긴 당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찬물로 헹궈서 자르고 물기 뺀 당면은 이거 옮겨서 밑간을 해놓을 거예요. 밑간 플러스 당면이 나중에 떡처럼 달라붙지 않게 간장으로 약간 밑간을 하고 참기름 비벼놔주세요. 자, 이렇게 당면은 준비되어 있고 식용유 두르고 고기 넣고 마늘 조금 파 다진 거 있으면은 파도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. 간장, 고추, 생강, 설탕 약간. 고기 다 익었으면 고기 이렇게 빼서 대기 나머지 재료들을 빠르게 볶아볼게요. 다시 기름, 당근, 소금 간 약간. 언제까지 볶냐? 당근이 이렇게 휘어질 때까지. 당근 오케이. 여기서 빼놓고 좀 남아 있어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나중에 다 섞이니까. 느타리 버섯, 소금. 숯불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신다 하면 야채를 한꺼번에 다 볶으셔도 돼요. 넓은 데다가 센 불에다가. 근데 색도 예쁘지 않고 물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볶는 게 훨씬 그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는 데는 따로따로 이렇게 볶아주는 게 좋아요. 파프리카는 아주 살짝만. 양파
이러면 재료 준비 끝. 그리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거는 뭐 25인분에 대한 딱 양, 정확한 양이 아니라 양념의 비율이에요. 비율 계량컵으로 할 거고요. 소주컵으로 하셔도 되고 종이컵으로 하셔도 되고 비율을 맞춰서 만들어서 그걸로 간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식용유 4분의 1, 참기름 4분의 1, 간장 하나, 물엿 2분의 1, 굴소스 4분의 1, 다진 마늘이 2분의 1. 이렇게 해서 한 30초만 끓여주세요. 간장의 색도 진해지고, 당면에다가 재료 넣고, 그냥 간장 넣고, 뭐 설탕 넣고 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끓여서 사용을 하면은 훨씬 맛있어요. 기름을 또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나중에 불지도 않고 다시 한번 볶을 거거든요. 훨씬 맛있고 윤기 나는 잡채를 드실 수가 있어요. 아까 맛들어놓은 고기도 넣고, 아까 만들어놓은 소스 우선 다 넣지 않고 조금 남겨놓고 버무려 볼게요. 25인분으로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 양 다 넣으면 딱 맞겠네. 지금도 당면을 찬물로 다 헹궈 놔서 더 이상 이제 기름까지 아까 해놔서 불진 않아요. 대신 이제 먹을 때 당면이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는데, 자 이거를 팬에 이제 드실 때마다 조금씩 덜어서 한번 볶아서 드시면은 아주 보들보들하고 맛있는 잡채를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. 당면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.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소스를 만들 때 기름도 좀 넉넉히 넣은 거예요. 깨도 좀 넣어주고 당면이 투명해지고 윤기가 싹 돌죠. 이렇게 되면 잡채 완성입니다. 여기서 마지막에 참기름 싹 둘러주면, 아 파스타보다 더 맛있어, 진짜.